이제 통로를 따라 내려가십시오. 이 잡동사니 밑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. 전력 질주하면 일어서게 됩니다. 벽에 있는 무기는 획득한 점수로 얻을 수 있습니다. 즉 점수가 화폐인 셈입니다. 장착한 무기들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무기 사용법을 배웠으니 이제 이 방에 있는 좀비들을 처치해보십시오. 조준 사격하면 명중률이 현저히 증가합니다. 잘하셨습니다. 좀비를 처치할 때마다 점수를 얻게 됩니다. 헤드샷이나 근접 공격으로 처치하면 추가 점수를 얻습니다.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점수를 사용해 저 문을 여십시오. 계속 문을 열고 새로운 지역을 개방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문은 점수를 사용해 열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라운드가 계속될수록 더 강력한 좀비를 상대하게 됩니다. 해당 라운드에서 좀비를 모두 없... 이런. 이 좀비가 방어물을 뚫은 것 같습니다. 놈을 처치해야 할 것 같군요. 이제 저 출입구를 복구해보겠습니다. 출입구를 막으면 놈들의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점수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뼈로 만들어진 저 이상한 상자가 보이십니까? 보이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. 획득한 점수로 미스터리 박스를 구매하면 무작위로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보셨습니까? 말 그대로 무작위입니다. 잘하셨습니다. 제 말처럼 보기보다는 위험하지 않죠? 제공된 장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. 기본 과정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좀비 전사님. 아, 잠깐만요.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.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망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게임이 끝나게 되죠. 그때까지 저 포악한 좀비들을 많이 처치해 주십시오. 특전에 관해 말해보겠습니다. 특전은 종류가 다양하며 플레이어에게 추가 능력을 부여합니다. 저기 멋진 조각상으로 가서 특전을 구매해보십시오. 잊지 마세요. 좀비 모드 맵에는 4개의 재단이 있고 각 재단에서 특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재단에는 타임슬립이라는 특전이 있군요. 좋습니다. 이제 우측문으로 이동하십시오. 자,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. 이 좀비를 산성폭탄으로 처치해보십시오. 어서 저 산성폭탄을 사용하세요. 제대로 지저분해졌군요. 폭탄은 또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. 모든 장비는 사용 후 잠시 기다리면 다시 생성됩니다. 일부 장비는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, 군경에 처했군요. 저 핵폭탄 파워업을 얻으십시오. 일어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브루노를 부활시켜보십시오. 잘하셨습니다. 아주 멀쩡해 보이는군요. 이제 앞장서십시오. 좀비는 종류가 다양하며 각자 고유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숙성 좀비입니다. 네, 폭발할 수 있는 놈들이죠. 쓰러지면 특전 하나를 잃게 되고 출혈이 계속되면 다른 특전도 하나씩 잃게 됩니다. 팀워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때로는 서로 의지하며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. 보셨습니까? 이제 이 방패 부품을 집어보세요. 나머지 부품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. 이처럼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좀비 모드 맵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. 수집한 아이템은 인벤토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작 가능 아이템들은 전용 작업대가 존재하니 맵을 둘러보며 찾아보세요. 이제 방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방패를 들어보십시오.
방패로 전방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장비한 상태에서 권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. 방패를 내리고 다시 들어보십시오. 꽤 멋지지 않나요? 잊지 마십시오. 방패는 파괴될 수도 있지만 작업대에서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가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구름 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십시오. 좋습니다. 이렇게 전체 맵에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띌 겁니다. 특수무기를 사용할 시간입니다. 바랄라의 해머로 이 좀비들을 처치합니다. 꽤 괜찮지 않습니까? 특수무기는 좀비를 처치하면 충전됩니다. 또한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무기입니다. 묘약을 모두 받았으니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여기만 빼고 묘약을 활성화하십시오. 곤경에 처했을 때나 상황을 타개하는 데 유용한 묘약입니다. 무기 업그레이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앞쪽에 있는 태거 펀치 재단이 빛나고 있습니다. 보셨습니까? 훨씬 더 강력합니다. 앞으로 더 거대하고 사악한 적을 상대할 때 필요할 겁니다. 무기를 재무장하여 추가 보너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화물 반대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십시오. 축하합니다. 좀비 모드 튜토리얼을 완료하셨습니다. 이제 실전에서 사용해 보십시오.